OMD EM10은 촬영 컨트롤 설정을 통해서 OK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되는 메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SCP는 먼저 전체적인 화면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선택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 터치에이프를 통해서 더블 클릭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게 돼 있고요. 다양한 촬영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바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두 번째로 라이브 컨트롤 기능은 OK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른쪽에 주요 기능들이 배치가 되고 하단을 통해서 해당 기능들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촬영 화면을 거의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촬영 프레임 중심에 사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에서는 터치를 이용할 수가 없고요. 라이브 SCP에서는 터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촬영 컨트롤 설정에 아이 인텔리전트 오토와 PASM 아트 필터, 장면 모드 등의 각각 다른 SCM 메뉴들을 라이브 컨트롤과 라이브 SCP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모드에 따라서 OK 버튼을 눌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퀵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